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의 또 많은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를 또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HS Love입니다. 허슬랭 레코드의 HS Love. 이분의 뮤직비디오인 Grown Up을 볼 건데 정말 제가 이거 많이 리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Forrest Gump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비디오도 꼭 좀 봐달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요즘에 제가 웬만하면 좀 최신 음악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들을 많이 올리는데 요번에는 조금 시간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천한 음악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 곡을 좀 뒤늦게 알게 됐고 진지하게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이유가 있냐 하면 가사에 있었습니다. 아, 이분의 가사, 이 HS Love의 가사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었고 굉장히 힘들어가는 자기 삶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정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노력하는 어떤 래퍼의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힙합에서 주로 얘기하는 셀프메이드라는 거죠. 셀프메이드라는 그 애티튜드가 이 비디오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오래전 올드스쿨 트랩에서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정신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래퍼는 미국 본토의 바이브를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바이브로 재해석해서 존나 멋있는 음악들을 하는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도 정말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HS Love의 Grown Up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oh. 너무 좋은데? 아, 이 바이브 뭐야? 야, 와, 미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퍼스트 건프보다 전 이 곡이 더 좋은 것 같아. 야.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비디오를 다 보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트랩 오지 바이브를 가지면서도 시적인 표현이 있다는 게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왜 트래비스 스캇 같이 좀 특유의 약간의 그런 정적인 무드가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좋은데?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래퍼가 얼마나
본토의 오지 바이브를 가지고 올렸는지 알 수가 있어. 아 진짜 좋다 이거. 야 와, 존나 좋다 이 노래. 진짜 잘 봤어요. 제가 가사를 한글로 해석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내 가방이 하늘로 가득 찰 때까지 서서히 약해지고 괴로움의 나를 열심히 해야 씁쓸함이 막히지만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덮고 있다. 어두운 하늘을 봐. 나도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을 보냈다. 내 펜은 총이고 가사는 총알. 비즈니스는 명성을 가져야 합니다. 난 네트워크야. 압도적인 감정으로 스튜디오에 들어간 형제들은 여행을 떠났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내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랩이니까 이 랩 음악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제 이 게임에 뛰어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존나 멋있는 것 같아. 한국에도 HS 로브의 가사적인 어떤 바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바이브를 표현해내고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힙합 아티스트가 있어요. 호미들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3인조 트리오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김치 미고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 현재 20살? 21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게 살았던 래퍼들이 랩 음악을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한 장비들로 녹음을 하면서 랩 음악을 업로드를 하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의 트랩 바이브를 갖고 왔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가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고 속상했던 슬픈 기억들을 가사에 표현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이것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스토리텔링을 가사로 적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이제 신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래퍼들이 정말 옷도 어떻게 보면 남루하게 입었다가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몸에 무스너크 자켓을 입고 아미리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난 이제 이런 비싼 옷들을 사서 입을 수 있다는 거를 가사에 적고 있고 팬들이 너무 좋아했어. 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공공함에서 벗어났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팬들이 막 지지를 해요.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해. 이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본토의 바이브를 한국식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미들이라는 팀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곡의 가사를 해석을 하면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절망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랩 게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어떤 의지도 피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존나 이런 애티튜드가 존나 멋있는 것 같아.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뭐 T.I.나 영지지 같이 옛날 올드스쿨 트랩들 래퍼들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 있잖아. 그냥 이런 게 가사에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존나 멋있는 것 같아. 저는 이거 포레스트 건프보다 이 곡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박이에요. 대박. 한국말로 대박.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